문제는요, 김희용이 조카하고 부적절한 관계를 갖다가 죽어요. 그 부적절한 관계를 갖다가 좀 힘을 너무 많이 써서 죽어. 그 나이에 힘썼다가 죽어요. 그 좀 약간 썰에 의하면 진성여하고 김희용 사이에 자식도 있다고 약간 그런 얘기도 있어요. 근데 진성여하고 김희용이 그렇게 부적절한 관계를 가질 수 있었던 배경에는요, 진성여왕의 유모가 김희홍의 부인이었어요. 부호부인이 유모였는데 진성여왕의 유모가 죽은 이후 진성여왕하고 김희홍은 본격적으로 부적절한 관계를 갖기 시작했어요. 사실 신라는 근데 이제 골품제의 특성 때문에 그런 근친끼리의 결혼을 좀 장려하긴 했어요. 특히 왕권이 강했던 무열왕 문무왕 시대 때도요, 김유신이 여동생이었던 김문희하고 김보희를 김춘추한테 시집을 보냈는데, 이제 김문희는 그 문무왕을 낳았고, 김보희가 요섭공주하고 그 김유신의 부인을 낳아요. 그래서 요섭공주는 원효대사하고 결혼하고, 그 또 하나의 딸은 김유신하고 결혼해. 그러니까 겹사돈 맺은 거야, 김유신 집안하고 김춘추 집안하고. 그럴 정도로 그나마 김희용한테 업적이 하나 있다면 그동안 있던 향가들을 모아서 편찬했던 산대복이라는 시집이 있는데 현재 전해지지 않아요. 그쵸, 난잡하죠. 그래서 부적절한 거, 그러니까 김희용은 물론 그 신라시대의 재상이 있기 때문에 재상이면 원래는 2인자로 들어가야 되지만 여왕하고 부적절한 관계를 가졌기 때문에 그래서 비선실세로 놓은 거예요. 그리고 김희용이 죽고 나서 진성여왕한테는 그나마 좀 자기를 좀 잡아주던 브레이크가 사라지는 바람에 이제 막 미소년들한테 막 빠지고 미소년들한테 나라에까지 맡기고, 그리고 신라는 막장으로 치닫게 되죠. 자, 그렇고 그 다음 이제 삼국시대의 마지막 비선실세로는 그 유명한 아지태가 있어요. 아지태가 사극에서는 나름 그 내봉성령의 임명, 태봉 그 마진국의 그 내봉성령에 임명되는 등 나름 좀 그런 그 정식적인 그 라인을 탔다고는 나오는데 실제 역사적으로 그렇게 뭔가 존재가 큰 인물은 아니었다고 봐요. 아첨을 하길 좋아했고 간사하고 악독한 성격을 지닌 거 맞고요. 그 궁예가 평소 남에게 참소를 받는 것을 즐기는 걸 알고서는 이제 궁예에게 마음을 얻기 위해서 청주 사람들을 3명을 참소를 해요. 그래서 근데 문제는 이거를 관청에서 수년 동안 판결이 안 나요. 결국 그 훈우님 어서 오세요. 결국 913년에 마진의 시중 왕건이 직접 이에 대한 흑백을 가려서 자백을 받아내고 처벌을 했고, 이때 아지태도 처벌했다고 나와요. 근데 그러니까 사실 뭔가 그렇게 존재감이 큰 인물은 아닌데 하도 드라마에서 그런 그 마진의 그 영향을 엄청나게 그 미쳤다고 이렇게 나오는 바람에 그냥 설명 차원에서 아지태 얘기는 좀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르타궁이 그 시대가 시작되죠. 본격적으로. 그나마 아지태가 약간 좀 궁예의 브레이크를 좀 잡아주는 사람이었는데 아지태가 죽고 나서는 국호가 태봉으로 바뀌고 그야말로 막장이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고려시대의 그 비선실세로 가볼게요. 고려시대의 비선실세로는 그 이제 그 유명한 비선실세 천추태후가 있죠. 그쵸, 온만이 밤내옹. 왜 갑자기 온만이, 잠깐만요. 자,
잠깐 저 사진 좀 하나 좀 뜰 건데 사진이 왜 이리 안 뜨지? 사진 떠야 되는데 왜 사이트 연결이 안 돼 갑자기? 드라마 사진밖에 없는데 이거 사진 잠깐 뜰게요. 이거 사진 하나 좀 천추태우. 이 사진이 있어요. 고려 척준경. 척준경은요 비선실세라고 보기엔 약간 좀 그런 사람이에요. 그 고려시대 고려 문벌귀족 시대의 2인자였던 그 경원이씨 집안의 부관으로 활약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고 척준경은 또 그 사람의 부관이기도 해요. 그 동북구성을 쌓은 그 윤관의 부관이었어요. 자, 이 사람이죠. 드라마 천추태후가 있었기 때문에 이 사진을 떴고요. 고려시대의 비선실세 김치향과 천추태후가 있어요. 김치향은요 천추태후의 외가쪽 친척이에요. 천추태후는 그 고려 목종의 그 왕후이고요. 아니 고려 경종의 왕후예요. 당시 김치향은 승려를 사칭하면서 궁궐에 드나들었고 당시 왕이었던 성종의 누이동생 천추태후와 정을 통하다가 성종에게 들켜서 유배를 가요. 자, 천추태후가 성종의 누이라고 했어요. 근데요 성종이요 경종의 사촌동생이거든요. 그러니까 성종의 누이동생 하고, 그러니까 경종은요 자기의 사촌동생하고 결혼한 거야. 그러니까 고려도 나름 근친 결혼을 한 거예요. 그 왕실 유지를 위해서. 고려도 약간 그런 게 있었어요. 고려는 초창기에 왕건이 호족의 집안하고 너무 많이 사돈을 맺어놓은 까닭에 그래서 왕권 유지를 위해서 계속 그 근친 결혼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야. 그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경종은 사촌동생 천추태후하고 결혼을 했는데 문제는 경종하고 천추태후 사이에서 났던 목종이 경종이 죽을 때 두 살밖에 안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촌동생이었던 성종이 임시로 그 일단은 왕이 된 거야. 그러니까 그 고려는요 왕건이 왕위 계승 서열을 그렇게 정해준 거예요. 일단은 왕은 맏아들이 있고 맏아들이 죽으면 맏아들의 아들이 없을 경우 그 맏아들의 동생들이 왕위를 이어라 한 식으로 왕건이 그 계승 서열을 정해줬어요. 그래서 사촌동생이 성종이 된 거예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그 경종하고 성종의 또 다른 사촌 성종의 그런 또 다른 그 사촌 동생인 그 대량원군이 목종 때 다음 왕이 계승 서열이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성종이 죽고 그 이제 성종이 죽고 목종이 즉위를 하면서 김치향이 유배에서 풀려나요. 광종은 그 미칠 광자가 아니고 빛광자예요. 그 화투 칠 때 그 광자. 어쨌든 김치향은 천추태후의 측근이자 연인으로 궁궐을 출입을 하게 되죠. 고려 왕 중에요? 글쎄 모르겠어요. 천추태후가 좀 약간 변태이기는 해요. 천추태후는요 그 이제 경종의 왕후인데 성종이 죽고 난 뒤에 자기의 그 외가쪽 친척인 김치향하고 관계를 맺어가지고, 맞아요, 충혜왕 그 생수라이프가 좀 있죠. 네, K1 분반님 어서오세요. 그래서 천추태후는요
아들이 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김치향하고 눈이 맞아가지고 눈이 맞아서 그 김치향의 아들을 낳아요. 그 온 아들이 딱 그 왕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천추태후는 또 다른 불륜을 맺어가지고 응애응애 김치향의 아들을 낳는데, 그러니까 목종이 18살이 됐는데도 천추태후 경종의 왕후이자 목종의 엄마, 그래서 경험이 부족한 어린 군주라는 명분을 걸어가지고 천추태후가 섭정을 한 거야. 그런데 그런 섭정이 김치향의 아들을 낳은 거야. 김치향은요 그 신라 왕족의 그 김씨거든요. 김부식하고 같은 집안이에요. 그래서 김치향하고 천추태후는요 목종이 아들이 없는 것을 노리고 둘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을 그 왕위를 잇게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강력한 왕위 계승 후보였던 현종, 당시의 대량원군의 머리를 빡빡 밀어버려가지고 삼각산 신현사로 보내버려요. 여기서 말하는 삼각산은 북한산이에요. 그 제가 나왔던 숭문 중고등학교의 교과에 1절에 삼각산의 한 줄기 힘차게 뻗어 라는 그 뭐냐 그 가사가 있는데, 거기서 말하는 삼각산이 그 뭐냐 우스갯소리로 숭문고등학교 근처에 있는 노고산이라는 얘기가 있지만 사실 그 삼각산은 북한산이에요. 그 어쨌든 근데 그 삼각산 신혈사에 그 승려로 보내버려요. 그래서 현종의 머리를 빡빡 밀어버려가지고 절로 보내버리는 거야. 강제 출가를 시켜버려요. 현종 왕이 계승 후보를 없애버린 거야. 나중에는 죽이려고 했어요. 그리고 김치향과 천추태후는 서로 인사를 좌지우지하는 등 각종 피리를 저질렀고, 목종도 김치향의 세력을 그 견제를 하려고 했는데 천추태후가 있는 바람에 엄마가 태클을 걸어버려. 그래서 실패하게 된 거야. 주상 이러면 아니되오 막 하면서. 그때는 주상이라는 용어가 아니었겠죠. 어쨌든 목종은 결국 김치향이 자기뿐만 아니고 태조의 직계자손 중에 유일하게 살아남아있던 대량원군까지 해치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궁금한 건 뭐예요? 그래서 당시 서북면 도순검사로 있던 강조한테 그 명령을 해가지고 밀서를 보내요. 강조한테 김치향의 일파를 제거하고 만일 그 과정에서 내가 그 김치향한테 걸려서 죽을 경우 대량원군을 즉위시키거라 하고 명령을 해요. 그래서 강조는 그 뭐냐 목종이 이미 죽은 것으로 착각을 하고 개경 앞까지 군대를 데리고 와요. 근데 뒤늦게 목종이 살아있다는 걸 알게 된 거야. 그러니까 만약에 그 상황에서 강조는 그대로 군사를 물리게 되면요, 그 혹시 반란을 일으켰다는 그 반란 미수범으로 그 역적이 돼서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 반역자가 아닌 공신이 되기 위해서 극단적인 결정을 내리게 돼. 그래서 강조는 목종 폐위를 결정하고 그 천추태후하고 목종을 둘을 그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역적들을 처치하고 난 다음에 모시러 가겠소이다 하고 그 궐 밖으로 보내요. 정변에 일으켜. 그래서 그 김치향하고 김치향과 천추태후 사이에 태어난 아들을 그 처형시켜요. 그렇게 처형을 시키고요, 천추태후는 황주로 유배를 가게 됐고 목종은 충주로 가던 도중에 이제 후한을 두려워했던 강조가 결국 사람을 보내서 죽여버려요.
선추태후는 결국 이제 황주에 유폐가 됐다가 이제 말년에 그 개경으로 돌아와서 1029년까지 살고 죽어요. 현종시대에 죽긴 하는데 선추태후가 죽은 1029년은요 고려하고 거란이 전쟁을 일으키고도 그 한참 뒤에요. 그러니까 선추태후는요 아마 이제 말년에 개경으로 돌아와서 죽게 되는데 그 이유가 이제 그 거란 성종이 개경을 한때 점령을 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 약간 그 황주에 있으면 좀 약간 위험할까 싶어가지고 개경으로 다시 불러들여요. 어쨌든 천추태후는 고려 거란 전쟁까지 다 겪고 죽어요. 그때 다 겪고 죽어요. 자, 그 다음 시대에 이제 고려는 현종 이후로 왕권이 좀 세져요. 예. 고려가 그 고려 거란 전쟁 이후로 고려가 왕권이 좀 세져가지고 현종에 이어서 현종의 아들이 그 문종이잖아요. 현종의 아들 문종 시대 때 고려는 전성기를 맞이하죠. 최고 전성기를 맞이해요. 그리고 문종 시대 때는 그 이제 문종의 외척이 된 경원 이씨 집안이 인종 시대 때까지 2인자로 그러니까 비선 실세가 아니고 2인자로 그 역사 속의 그 2인자들 때 제가 경원 이씨 집안을 언급했잖아요. 그 시대의 그 전성기를 이뤄요. 그렇고 그 이후에는 무신들이 2인자가 돼요. 김부식을 거쳐서 그 무신들이 그 재상에 오르는 그 2인자가 돼요. 재상들은 비선실세를 보지 않아요. 그런데 그 이후 그 무신정권 시대가 끝난 다음에 고려는 그 몽골의 그 간섭을 받잖아요. 그 고려시대의 그 간섭을 받기 때문에 그 고려시대의 간섭을 받아서 몽골의 그 간섭을 받아서 그 이제 뭐냐 충렬왕 때부터 조나 종자를 붙인 게 아니고 왕자를 시호로 붙이게 되죠. 왕자를 시호로 붙이게 되면서 그 약간 격화가 돼요. 자, 근데 이제 그 다음으로 그래서 그 시대 때 다시 비선실세가 등장해요. 이때 등장하는 비선실세로는요 왕고라는 왕족이 있어요. 왕고 권문세족은 아니에요. 왕고는 왕족이지. 근데 왕고는 왕족인데 원래는요 충렬왕하고 정화궁주라고 있어요. 원래 충렬왕은 정화궁주하고 먼저 그 태자 시절에 먼저 결혼을 했거든요. 그 강화도에 있을 때 강화도에 있을 때 그 정화궁주하고 원래 결혼을 해요. 그런데 그 이제 충렬왕하고 정화궁주 사이에 맏아들이 강양공이 태어나요. 강양공이 원래 왕위 계승서열 1순위였어. 그런데 원종이 개경으로 환도하고 그 이후 이제 정동행성이 설치가 되고 나서부터 태자는 의무적으로 몽골에 가가지고 그 나름 그 수업을 받았어야 됐어요. 왕위 계승 수업을 받고 몽골 황실에 황녀하고 결혼을 해야 고려의 왕이 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몽골로 가가지고 거기서 수업을 받고 그 몽골 황녀하고 결혼을 해야 됐었어. 그래서 아니요 꼭 그 뭐냐 몽골 그 가한의 딸하고 결혼할 필요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황제의 딸이 아니더라도 황실의 여자하고 결혼을 했어야 됐어. 그래서 그 이때부터 태자가 아니고 세자로 격하가 돼요. 그 세자로 격하가 되고 그 이 때문에요
충렬왕의 맏아들 강양곡은 왕이 계승 서열을 잃고 말아요. 왕이 계승 서열에서 밀렸어요. 왜냐면 그 왕이 계승 서열에서 밀려가지고 그 뭐냐 몽골 황녀하고 그 결혼을 한 그쪽 아들이 이제 정식 서열이 된 거야. 충선왕이. 그래서 그 태자비로 맞아 드렸지만 이후 그 충렬왕이 원황실의 부마가 되고 그 제국대장 공주하고 결혼을 해요. 그 제국대장 공주하고 결혼하면서 제국대장 공주의 아들인 충선왕이 그 나이가 더 어렸음에도 불구하고 계승 서열 1순위로 올라가 버려. 그래서 강양공은 세자에 책봉되지 못해요. 정화공주가 태자비에서 제2비로 밀려난 거야. 먼저 결혼하고도 서열이 밀린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었어. 그 몽골의 그 간섭 때문에. 자, 그렇고 그것 때문에 왕고는요 작은 아빠 충선왕의 양아들이 됐어요. 충선왕이 작은 아빠야. 그래서 양아들이 돼서 궁중에서 길러졌고 연안군이라는 왕자 칭호도 받아요. 받는데 그 이제 그 이후 이제 충선왕은 몽골의 간섭을 받다 보니까 즉위 6개월 만에 잠깐 왕에서 물러났다가 이제 거기서 몽골에서 몇 년을 더 지내요. 근데 충선왕이 나중에 그 충렬왕이 그 다시 복위했던 충렬왕이 죽고 다시 왕이 될 수 있었던 배경은 충선왕이 그 원나라 무종 즉위에 공을 세워요. 그 이제 쿠빌라이 세조 그 원나라 황제가 죽고 그 황실의 내분이 일어났는데 그때 무종편을 들었고 그 무종이 즉위를 하면서 그 충선왕이 그 요동 지역을 통치를 하는 그 심양왕의 임명이 돼요. 그 심양왕의 임명이 됐기 때문에 이제 충선왕은 좀 약간 몽골 황실로부터 힘을 얻었어. 힘을 얻고 그 이후 다시 복위할 수 있었어요. 다시 복위를 했고 그 이제 그래서 충선왕은 고려왕 겸 심양왕이 됐어요. 어쨌든 아 근데 충선왕이 유배를 갔던 거는 맞아요. 형식상의 유배예요. 어쨌든 그래가지고 아니 그 심양왕은 그 유배 가기 전에 받은 거예요. 심양왕은 그 즉위 6개월 만에 그 고려왕에서 그 물러나가지고 그 대도로 소환이 돼요. 임시 소환이 됐었는데 그때 이제 황실 사람들하고 손을 잡아가지고 그 무종편을 들어. 그래서 무종이 황제에 즉위하고 나서 충선왕을 좀 많이 챙겨준 거예요. 심양왕이 임명해주고 나중에 고려왕으로도 복위를 하게 해줘요. 그냥 그랬는데 그 이후 1313년에 충선왕이 그 김문현을 그 원에 보낼 때 이제 왕고를 같이 보내요. 왕고를 인질로 보내. 그리고 충선왕이 한동안 심양왕하고 고려왕을 그 겸하다가 겸해가지고 그 개경하고 대도를 계속 왔다갔다 해요. 그러다가 이제 충선왕이 신료들로부터 뭔가 좀 약간 그 압박을 받으면서 차라리 그 과정에서 충선왕의 세자가 죽어요. 세자가 죽고 둘째 아들 충수광이 즉위를 하게 되는데 충수광이 그 그러니까 고려왕은 충수광한테 물려주고 심양왕은 이때 왕고한테 물려줘요. 심양왕은 왕고한테 물려줘요. 그리고 나중에 그 유배가 돼요. 그러니까 근데 문제는요 충선왕이 유배된 거는요 나중에
그 고려 충혜왕이 유배된 거하고는 약간 케이스가 달라요. 고려 충혜왕은 너무 그 생수라이프가 좀 막장이었거든. 생수라이프가 좀 막장이어가지고 좀 그 뭐냐 태도 불순으로 그 뭐냐 소환된 거하고는 약간 다르게 충선왕은요 그 몽골 황실에서 그 권력 싸움에서 밀려난 거예요. 그 원나라 황족들이 서로 권력 싸움을 하다가 거기서 밀려나는 바람에 누구 편에 섰던 충선왕도 피해를 받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왜냐면 충선왕은 그 대도에서 그 만권당이라는 곳에 기거를 하면서 학문 연구를 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그 몽골의 그 정치인들하고 좀 교류가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 좀 피박을 본 거지. 충선왕은. 충혜왕은 색이 좀 안 좋았던 거고. 어쨌든. 그리고 왕권은요, 원나라의 양왕의 딸이자 개국대장 공주의 조카였던 눌륜 공주와 결혼하게 되죠. 근데 이제 왕권은요, 심양왕을 딴 것도 모자라가지고, 고려왕 자리까지 노리고, 충수왕을 계속 참소를 해요. 몽골, 원나라 황제한테 계속 까발리는 거야. 이 때문에 충수왕도요, 원나라에 몇 차례 소환이 돼요. 몇 차례 소환이 됐다가, 풀려나기를 좀 반복을 해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충수왕의 왕비였던 복국대장 공주가 갑자기 죽어버린다? 근데 사실 충수왕하고 복국대장 공주가 좀 사이가 안 좋았어요. 부부싸움을 좀 자주 했어. 그 몽골 황실의 그 공주였는데 부부싸움을 자주 하다 보니까 이거를 왕고한테 꼬투리를 잡혀가지고 왕고가 계속 충수왕을 좀 그 못살게 굴어요. 그래서 왕고가 비선실세예요. 그 혐의를 뒤집어 쓰고 원나라에 간 적도 있었어. 물론 이때 혐의는 뭐 무죄가 밝혀졌는데. 그리고 복국대장 공주는 사실 고려 올 때부터 몸이 안 좋았어요. 그리고 허건나 부부싸움 왔고 몸이 안 좋아서 죽은 거야. 그래서 나중에요 그 충수왕은요 나중에 고려를 돌아갈 때 좀 원황실의 이미지가 좀 안 좋게 보일 거를 방지를 하기 위해서 나중에 그 재혼을 할 때 몽골 황실의 그 황녀를 데리고 가요. 원나라 황녀하고 재혼을 해요. 그것 때문에. 어쨌든 충수왕이 원나라 영종의 명예에 의해서 그 연경으로 또 압송이 됐을 때 왕고는 고려 국왕을 자칭하기까지 했어요. 스스로. 막장이었지. 어쨌든 충수왕하고 왕고는 사이가 안 좋아져가지고 충수왕이 1330년에 왕을 도저히 못해먹겠습니다 하면서 연경으로 가버려요. 그 충혜왕한테 양해를 하고 자기는 왕 못해먹겠다고 가버렸어. 그 노무현 전 대통령직 못해먹겠습니다. 이거의 원조예요. 그래가지고 근데 문제는 충혜왕이 그 생수라이프가 워낙에 막장이었던 탓에 막장짓을 하는 바람에 2년 만에 폐위가 되고 충수왕이 복위를 해요. 하지만 이 시절 충수왕은 왕고한테 너무 시달림을 당해가지고 정치의 뜻을 잃었고 사냥과 음주 감으로 세월을 보내다가 복위 8년 만에 죽고 이 시기에 왕고는 반란을 시도했다가 복위한 충혜왕한테 패해. 그런데 그런데 그렇게 반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왕고는 안 죽어요. 왜 안 죽냐면요.
물론 고려 왕실로 따져보면 그 왕고는 반역자예요. 왕고는 반역자인데 그 왕고는 반역자지만 그 심양왕이었고 원나라 황실의 백을 받았기 때문에 죽지 않을 수 있었어요. 그러다가 1344년에 그 그러니까 충혜왕이 죽고 나서 왕고는 이제 몽골에서 귀국해요. 심양왕을 충무왕한테 물려주고 그 귀국해요. 그 이후 이제 그 한동안 그 고려왕은 심양왕을 겸하게 돼요. 그래서 왕고는 자기의 그 정치적 숙적이던 충혜왕이 그 폐위되고 나서 귀국한 다음에 살다가 얼마 안 가서 죽어요. 한편 충혜왕은 그러니까 왕고의 그 정치적 숙적인 충혜왕은 1443년 원나라 황실에 의해서 폐위가 돼요. 하도 그 생수라이프가 막장인 탓에 결국 행실의 문제로 폐위가 되고 그 원나라 혜종은 충혜왕의 유배를 보냈는데요. 유배 도중에 급사했어요. 이를 봐서는 누군가가 손을 썼을 것으로 추정이 돼요. 손을 써서 죽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비선실세는 충혜왕의 왕비이자 충무왕의 태후인 덕녕공주예요. 당시 이제 충혜왕의 세자가 그 몽골에서 체류를 하고 있었는데 그 충혜왕이 폐위되면서 8살의 나이로 그 귀국해서 왕이 돼요. 이제 모후인 덕녕공주가 이제 섭정을 하게 되는데 남편인 충혜왕하고는 다르게 덕녕공주는 굉장히 선정을 펼쳐요. 하지만 충무왕은 제2-4년 만에 12살의 나이로 죽어요. 충무왕이 나름 좀 똑똑했다고는 하는데 실제로 자기의 뜻을 제대로 펴보지 못하고 죽어요. 그래서 이제 충무왕이 죽은 다음에 그 충혜왕의 입이었던 희비윤씨하고 이제 권력 다툼이 일어나요. 왜냐면 다음 왕인 충정왕이 희비윤씨의 아들이었어요. 충정왕이 11살의 나이로 즉위를 했는데 결국은 이제 원나라 황실의 그 간섭도 있고 해가지고 그냥 덕녕공주가 섭정을 그대로 하게 돼요. 근데 문제는 고려가 2대 연속으로 어린 왕이 즉위를 하게 되면서 이제 고려도 환관과 외척의 전횡이 심해지게 돼요. 그래서 권력은 아무래도 섭정은 덕녕공주였지만 덕녕공주는 고려의 그 인맥이 없잖아요. 고려의 인맥이 없다 보니까 그 권력은 희비윤 씨의 오빠인 윤시우가 장악을 해요. 뿐만 아니라 원제국의 마지막 황제인 순제의 황후였던 기황후의 오빠 기철일파의 전횡도 있었어요. 완전히 삼각으로 쌍으로 겹친 거야. 그 섭정은 덕녕공주가 하고 그 실권은 그 충정왕의 외척인 그 윤씨 집안이 장악을 했고 그리고 그 황실 간섭은 기황후의 오빠 기철일파가 한 거고 완전히 그 삼각으로 완전히 꼬이게 된 거야. 그래서도 때마침 그 시대의 일본도요. 일본은 그 헤이안 시대에서 무로마치 막부 시대로 넘어가는 그 시대여가지고 그 중앙 정부의 통제력이 상실이 돼요. 왜냐면 막부 시대에는요 왕권보다는 그 봉건 무사들의 힘이 강해지거든요. 그 봉건 무사들이 그 막 고려로 막 침입을 해요. 그 힘을 키우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나라가 그 외부의 침입이 침해진 게 그 막부 정권 때예요. 막부 정권 때 중앙 정권은 힘이 없었거든. 결국 고려 조정 내부에서는 이럴 바에는 차라리 국왕을 교체해서 국면을 좀 전환을 해보자 하고 몽골 황실에 요청을 해요. 근데 그럴 수 있었던 것이 그 충정왕이 몽골 황실의 핏줄이 아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요청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왕위 계승 후보자들 중에서 나이도 어느 정도 좀 장성하고 능력도 좀 있고 했던 충혜왕의 동생 강릉대군을 공민왕으로 추대를 하게 돼요. 공민왕으로 추대를 하는데 이 추대 과정이요, 도당에서 그냥 그 왕을 추대를 한 게 아니고 원나라 마지막 황제인 순제한테 사신을 보내서 고려 국왕 교체를 요청을 해야 됐어요. 그게 시스템이었거든. 그래서 순제는 노국대장 공주하고 결혼했던, 그러니까 공민왕이 노국대장 공주하고 결혼을 했기 때문에 몽골 황녀하고 결혼을 했기 때문에 너 왕위 계승 서열로 인정해줄게 해가지고 너 고려에 가서 왕을 해라 하고 고려로 보내줘요. 공민왕을. 그리고 충정왕은 강화도로 유배를 보냈다가 이듬해 공민왕의 명에 의해서 16살의 나이로 죽어요. 그리고 충무공왕과 충정왕 시대 때 섭정을 맡으면서 비선실세로 있었던 덕녀공주는, 이제 공민왕은 성인이 돼서 왔기 때문에 그 섭정을 거둬요. 공민왕이 즉위하면서. 그로부터 공민왕은 자주 개혁을 시작하게 되죠. 그 때문에. 자, 문제는 공민왕의 집권 말기에 비선실세가 또 등장해요. 바로 신돈이라는 인물이 드디어 나와요. 아, 신돈도 그냥 드라마 사진 좀 떠볼게요. 신돈 이 사람으로 뜰게요. 드라마로. 신돈이 단독 사진이 없네. 손창민씨인데 이걸로 뜰게요. 드라마 신돈 포 신도 포스터. 2005년 MBC 드라마. 자, 이걸로 한번 뜰게요. 아, 이거 엑스플릿은 좀 그대로 끌어서 쓰면 되는데 이건 좀 힘들다. 자, 이 사람이죠. 신돈. 이 신돈이 고려의 마지막 비선실세가 돼요. 마지막 비선실세가 되는데 그 공민왕에게는 그 태후인 덕녀공주로 아마 추정이 돼요. 태후 덕녀공주에 의해서 그 신돈이 소개가 돼요. 그 노국대장공주가 아기를 낳다가 난산으로 죽어요. 그리고 공민왕은 정치의 뜻을 잃었는데 이때 신돈이 공민왕으로부터 정권을 위임받아서 이제 정치에 나서죠. 그래서 원래 신돈은요, 원래 기존까지의 법명은 편조였어요. 근데 그 편조라는 법명을 버리고 환속해요. 환속해서 새로운 법명인 신돈이라는 이름을 쓰게 돼요. 그래서 집권 초창기에는 뭐 노비도 풀어주고 토지제도도 개혁하고 뭐 나름 좀 똑바로 했어. 그래서 땅을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기 위해서 전림민 변정 도감을 설치하고 부패한 세력을 몰아내기도 해요. 하지만 공민왕이 노국대장 공주가 죽고 나서 다른 누구를 이제 쉽게 못 믿는 그런 사람이 돼가지고 그 서서히 커져가던 신돈을 견제하기 시작했고, 이제 신돈도 원래 그 신분 자체가 좀 천해요. 그래서 천민 출신이었고 환속한 승려라는 그런 이유에다가 부패하다고 탐욕하다는 이유로 신돈이 키웠던 신진 사대부 세력까지도 신돈을 견제하게 돼요. 거기에다가 고려시대의 마지막 2인자로 군림했던 최영까지 신돈을 견제를 하면서 그 신돈은 결국 쫓겨나서 영모죄로 귀양갔다가 수원에서 처형돼요. 근데요, 신돈은요,
자기가 집권하던 시절에 이제 노국대장 공주가 죽었으니까 국민왕이 외로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종이었던 반야를 국민왕한테 바쳤고 그 반야에게서 우왕이 태어나요. 이것 때문에요 이성계는요 창왕의 폐위 사유로 우왕과 창왕이 신돈의 자손이라는 이유를 들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조선시대에 쓰여진 고려사에서도 우왕과 창왕은 고려사 반영열전에 들어요. 신돈의 자손이라는 이유로. 그래야 그 조선 그 왕조 그 개창의 그 정당성을 그 세울 수가 있었기 때문에 우왕과 창왕을 신돈의 자손이라고 주장을 해요. 조선에서는. 자, 그 다음 이제 조선시대의 비선실세로 가면요. 조선 초기의 비선실세가 있어요. 바로 외척이죠. 태종 이방원이 그토록 싫어했던 외척. 근데 민무구, 민무질, 민무휼, 민무회 사형제가 있어요. 이 사형제가 있는데 태종 이방원은 외척을 그렇게 싫어했지만 자기의 제위 초창기에 그렇게 외척을 쓸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 조선 초기에 왕자의 난과 조사이의 난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바로 사병 때문이었거든요. 그 사병은 솔직히 방원이도 어쩔 수가 없었어요. 그 방원이의 경우는요 원래 처음에는 정도전으로부터 자기의 사병을 압수당해요. 그런데 자기의 처남들인 민무구, 민무질, 민무휼, 민무회 사형제가 있는데 그 당시 민무구하고 민무질은 이미 그 고려 말기 때부터 그 무장으로 활약을 하고 있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사병이 있었어요. 민무구, 민무질 형제는. 그래서 태종은 자기의 처남들의 군사를 빌려요. 처남들의 군사를 빌리고 안산 군수 이숙번의 또 이숙번한테도 군사를 빌려요. 그래서 태종이 즉위할 수 있었던 거야. 그 태종 즉위에 공을 세웠기 때문에 외척을 왕권 강화에 있어서는 외척이 굉장히 적이었지만 즉위 초기에는 외척을 활용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민재의 아들로 원경왕후 민씨의 남동생들인 이 사형제는 1392년 태종이 정몽주를 즉위를 할 때 모의에 참여했고 1398년에는 민무구와 민무질이 대장군이 돼요. 그래서 이숙번의 만남을 주선을 하고 태종 즉위에 큰 공을 세워요. 그런데 1407년에 태종이 세자한테 양위하겠노라 하고 양위파동이 발생하자 이때 석고대제에 참여했고 왕명을 거역했다는 이유로 이성계의 동생인 의안대군 이화로부터 탄핵을 받아요. 당시 영의정이었어요. 이화는. 이후 민무구와 민무질은 유배를 갔고 신료들의 주축으로 계속 전하 민무구와 민무질 형제를 죽여야 하옵니다 하고 그 탄핵을 받아요. 그래서 근데 1408년 서지혜 씨예요. 근데 이제 1408년에요 민무구 사형제의 아빠인 민재가 죽어요. 민재가 죽으면서 그 아무래도 그 중전에 그 태종도 자기의 장인어른이 죽었으니까 그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민무구하고 민무지를 일시적으로 유배해서 해제를 시켜줘요. 그래서 형제끼리 상을 치르도록 하여라 해가지고 일시적으로 유배를 해제시켜주는데 그 민재의 그 상을 치르고 난 다음에요 장례가 끝나자마자 3년상도 안 끝났는데 민무구하고 민무지를 1409년 10월에 다시 바다 건너 제주도로 유배를 보내요. 제주도로 유배를 보냈고
그리고 1410년 3월 17일 민무구하고 민무질이 사사됐어요. 제주도에서 사사되고 그 이후 조금 어렸던 민무휴라고 민무회도 1416년에 사사됐어요. 결국 원경하고 민씨의 그 남동생 민무구 민무지 민무의 민무휴 민무의 사형제는 이렇게 사사돼요. 조선시대 최초의 비선실세였으나 조선시대 최초의 비선실세였지만 이렇게 사사되고 말아요. 그래서 태종은 왕권 강화를 위해서 이 방해가 되는 권신들을 다 숙청을 해요. 다 숙청해가지고 나중에는요 자기의 의형제인 이숙번까지도 귀향을 보내요. 그래도 이숙번은 자기 그 공을 크게 세웠기 때문에 그래도 죽이지는 않아요. 이숙번은 죽이지는 않고요. 그래서 왕권을 강화하고자 자기의 처남 사형제를 다 죽이고 의동생 이숙번도 유배시키고 그리고 심지어 자기의 사돈들도 그 다 쫓아내요. 그래서 양녕대군의 장인이었던 그 김한노는요 피해세자를 잘못 보필했다는 이유로 죄를 뒤집어 씌워서 유배를 보냈고요. 죽이진 않아요 김한노는. 그리고 세종이 즉위한 뒤에는요 세종의 장인인 심훈을 영의정에 봉했다가 죽여버려요. 세종 시대 때 그 영의정에 봉했다가 완전히 그 죽여버려요. 그 정도로 세종은 아니 태종은 피도 눈물도 없었죠. 그랬었고요. 그 다음 이제 그 조선시대의 그 비선실세를 좀 넘어가면요 유자광이 있어요. 유자광은요 남이의 옥 무오사와 갑자사와 중종반정 등 조선 전기의 굵직한 정치적 사건에 다 관여가 돼 있어요. 조선시대의 대표적 간신 가운데 한 명이기도 해요. 나중에 모르겠어 비선실세를 했으니까 약간 간신 시리즈는 안 할게요. 근데 유자광은요 현대에 와서는 간신이 맞다는 의견도 있고 역사의 승리자에 의해서 간신으로 이미지가 더 씌워졌다 그런 불행한 인물이다 하는 의견도 있어요. 근데 유자광이 출세도 굉장히 빠르거든요. 그 동시대에 출세했던 인물인 남이라든지 그리고 구성군 이준이 있어요. 근데 남이는 젊은 나이에 병조판서가 됐고 구성군 이준도 젊은 나이에 영의정이 돼요. 근데 그럴 수 있었던 배경은요 남이하고 이준은요 이시에 난 때 그 반란군을 토벌한 그 공이 있어요. 그 공이 있고 그리고 남이하고 이준은요 둘 다 왕실 사람이에요. 남이는 태종 이방원의 외손자이고요. 그 남이는 그 태종의 외손자이고 구성군 이준은 아예 전주이씨 왕족이잖아. 그래서 그 둘 다 그 대장군으로서 그 반란군 토벌에 공을 세워요. 왕실 친척이라는 집안 배경이 있던 이 이준하고 남이에 비해서 유자광은 심지어 서얼 출신이에요. 서자는요 양인첩 그러니까 그 양반이나 그 중인 집안 중에서 그 첩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보통 그 네 보빙뚝배기님 어서오세요. 그 첩이 되는 이유는요 양반 집안의 여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정실 부인이 못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양인첩의 소생은 서자가 되는 거고요 천인첩의 소생은 얼자가 돼요. 이 서자하고 얼자를 합해서 서얼이라고 되는 거예요.
그런데 유자광은요, 세조 때 과거 시험에 장원 급제해가지고 급제 후 정삼품 당상관에 올라간 데 2년밖에 안 걸려. 특히 이시의 난이 일어났을 때 남이의 부하로 공을 세웠고 이 시대 때 정오품 병조정난이 돼요. 그래서 이시의 난 때 공을 세우고 병조정난이 되는데 3개월 걸려요. 병조정난은 정오품이거든요. 즉 정오품 관등까지 가는데 3개월 걸려. 그리고 그 이듬해에요, 그 세조가 좀 더 출세 시켜줄 테니까 과거 시험 봐라 해가지고 온양에서 열렸던 뭐 문과 별시 시험에 장원급제를 해요. 원래 글로 봐서는 딱히 뭐 장원급제할 글은 아닌데, 이때 세조가 아니다, 장원급제 시켜줘라 해가지고 원래 신숙주가 떨어뜨리려고 그랬대요. 근데 세조가 야, 그 고어를 많이 쓰고 문법이 좀 소홀하긴 했는데 묻는 본인에는 맞췄잖아, 그냥 장원 급제 줘. 그래가지고 그해 과거 시험에 장원 급제했다고 정삼품 당상관을 시켜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유자광은요, 남이의 옥대 남이하고 강순을 모함을 해가지고 죽여버려요. 그래서 벼슬이 더 높아져. 그래서 성종시대에는요, 한명회한테 좀 대들었다가, 압구정 한명회, 한명회한테 대들었다가 부산 동래까지 유배를 갔다 와요. 그 이후에 이제 유자광은 또 이제 경상도 관찰사에 지내는데요, 이제 경상도 관찰사 시절에 막 그 고을들을 막 돌아보다가 함양에 갔다가 자기가 쓴 시를 그 현판에다가 그 정자에다 달아요. 그런데 이거를 보고요, 함양군수가 된 김종직이 이를 보고 저거 유자광이 썼다고? 당장 떼어라! 해가지고 유자광의 시는 그 떼어버려요. 네, 혜진님 고마워요. 그래가지고 난정이 곧 나와요. 지금 유자광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 다음 시대의 비선실세가 정난정이에요. 그래서 그 함양군수 김종직이 자기의 상관인 경상도 관찰사 유자광의 시를 떼어버려요. 이 때문에요, 그 김종직이 나중에 조의제문을 썼거든요. 그 세조의 왕위 찬탈을 비판하는 조의제문을 썼는데 이거를 김종직의 제자 김일손이 사초에 실어버려요. 이거를 트집 잡아서 그 유자광은 무오사화를 일으켰고요, 김종직은 이때 부관참시가 돼요. 그래서 유자광은 그걸로 복수를 하게 되죠. 근데 아이러니한 거는요, 유자광은요 중종반정 때 또 반정편에 붙어요. 약간 카멜레온 같은 애야. 박쥐 같은 놈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때 공신이 됐다가 말년에 다시 유배를 갔고, 유배 5년 만에 74살로 죽어요. 74살로. 자, 드디어 여러분들이 그토록 기다렸던 드라마 여인천하의 주인공 정난정이 등장을 하게 돼요. 사실 이 사람하고 같이 비선실세의 끝을 보여줬죠, 조선시대. 전인아 씨하고 강수연 씨하고 2001년에 SBS 연기대상을 공동으로 수상했어요. 이 두 분은 아니야, 돌로 맞아 죽은 건 그 드라마에서 표현한 거고요. 자, 이 두 사람은 그래서 전인아 씨하고 강수연 씨가 각각
문정왕후하고 정난정을 연기를 했고 2001년 SBS 연예대상 공동수상을 했어요. 했는데 자 문정왕후, 윤원형, 정난정 이 세 사람이 세트예요. 이 세 사람 세트로 다뤘어요. 물론 윤원형이 영의정 부사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그 2인자 등록으로 갈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들의 관계가 윤원형의 첩으로 출발했던 정난정 때문에 일어난 거기 때문에 그래서 비선실세에 넣었어요. 근데 이제 원래 조선시대에요. 중전은요, 그 왕후하고 대비하고 그 존호가 다를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대중적으로 문정왕후라고 많이 알려져 있어서 그냥 문정왕후라고 할게요. 문정왕후는 데뷔 시절 때 성렬 데뷔로 불렸어요. 어쨌든 근데 이게 중종이요, 후궁들로부터 원래 자녀들이 엄청 많았어요. 자녀들이 많았는데 후궁이 많았던 배경은요, 중종 반정 이후로 반정 공신들의 딸이나 반정 공신들의 그 양녀들이 대거 후궁으로 간택이 돼요. 네, 업해 주신 분도 고마워요. 대거 후궁으로 간택이 돼서 이때 후궁이 된 사람들이 대표적으로 경빈박 씨, 희빈홍 씨, 창빈 안 씨 등이 이때 그 반정 공신들의 그 가족들이여 가지고 후궁이 돼요. 그리고 중종 시대에는요, 중전만 무려 3명이 있었어요. 첫 번째 중전은 중종이 즉위하기 이전에 어릴 때 결혼을 했던 신숙은의 딸 단경왕후 신씨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단경왕후 신씨는요, 연산군 시대의 좌의정이었던 신숙은의 딸이거든요. 그리고 신숙은이 연산군의 처남이었어요. 연산군의 처남이었기 때문에 신숙은은 중종반정에 반대했어요. 왜냐면 연산군의 처남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신숙은은 자기의 조카였던 세자가 영특하니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하면서 반정을 반대를 해요. 이유가 있죠. 비선실세를 노리는 거였어, 신숙은은. 그렇기 때문에요, 단경왕후는 중종이 즉위한 지 7일 만에 폐비가 돼요. 역사상 조선시대 역사상 중전으로 재위한 기간이 제일 짧았던 인물이에요, 단경왕후 신씨는. 그래서 그 이후로 단경왕후는 폐서인이 돼서 유폐됐다가 명종시대 때까지 살았다가 죽어요. 꽤 오래 살았다 죽어요. 꽤 오래 살았다 죽고 명이 진짜 길어. 명도 참 길어. 그리고 나중에 영조시대 때 왕후로 다시 복권돼요. 자, 그리고 당시 중종 즉위 시점에 종 이품 숙이었던 그 장경왕후 윤씨가 중종이 즉위한 지 일주일 만에 정일품 중전에 책봉이 돼요. 중전에 책봉이 돼. 근데 장경왕후가요, 그 조선시대 역사상 두 번째로 문정왕후구나. 문정왕후 얘기도 할 때요. 그 단경왕후 윤씨는요, 단경왕후는 그래서 폐비가 되고, 장경왕후는요, 1511년 효예공주를 낳아서, 그 효예공주는 김한노의 며느리로 시집 보내요. 그 여인천하에서 유명한 그 희락당 김한노의 며느리가 돼요. 효예공주는. 김한노의 며느리가 되고, 1515년 그 장경왕후 윤씨에 의해서 원자가 태어나요. 그 원자가 인종이죠. 문정왕후가 누텔라 즐겨 먹었다고요?
어?